자, 2018년도 9월 26일 날 잠가 나온 적하수 플러스 꿀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벌써 4년, 6년이 돼가네요. 계속 먹으려다가 안 열려가지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뜨거운 물을 부으면 열린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열었거든요. 열렸습니다. 짠, 2018년도에 막아놨던 뚜껑을 전 열었어. 이 적하수 냄새가, 야, 이게 제가 채 썰어가지고 넣은 거거든요. 오래돼가지고 완전히 우러났을 거예요, 지금요. 아, 이 향이. 자, 맛을 한번 볼게요. 맛을. 조금만 조금 떠가지고 이거는 꿀은 어디서 났냐면 우리 마을 뒤쪽에 꿀 하시는 형님 있거든요. 그분한테 지금 조금 그때 몇병 사가지고 제가 이거 담근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건 거의 뭐 약인데요. 꿀이 적하수어랑 아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유자 땄거든요. 유자 딴거 생즙을 냈어요. 짜가지고 그냥 먹으니까 너무 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병 있어서 이거를 넣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자, 맛을 한번 볼게요. 맛을 조금만 조금 떠가지고 이거는 꿀은 어디서 났냐면 여기 그 우리 마을 뒤쪽에 형님 있거든요. 그분한테 지금 몇병 사가지고 제가 이거 담근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건 거의 뭐 약인데요. 꿀이 적하수어랑 아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 망으로 지금 걸르고 있고요. 적하수어가 이렇게 많이 넣었습니다. 이한 병에 적하수어를 가득 넣었어요. 거의 가득 넣어가지고 꿀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적하수어가 굉장히 진합니다. 지금 색깔 보이죠? 꿀이 색깔이 거의 갈색이 됐네요. 이 적하수어가 술을 담그면은 약간 검게 변하더라고요. 오래돼가지고 지금 꿀이 굳은 약간 노란빛 나는 이게 보이시죠? 요건 버리지 않고 차로 끓여 먹으면 되겠죠? 이제 이거를 넣습니다. 이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유자를 좀 넣어야겠죠. 이만큼 넣어야겠죠. 넣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든 다음에 한번 영상 같이 찍을게요. 자, 양이 점점 많아지고 있네요. 이제 한 3분의 1 남았습니다. 3분의 1 남았고요.